내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상처받았던 사람들이나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고 깊이 사랑하는 게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대하는 것처럼 한결같이 대해야 제가 하느님 자비를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. 자비에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답은 뻔합니다.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. 상당히 쉽습니다. 자비애를 시작하면서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작은 것 안에서 용서를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 작은 것에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 것에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지가 제가 자비인연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것입니다.